라디언의 신곡입니다. 오늘은 주제를 감자로만 가지고 간단하게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저번에 붕어빵 팬이랑 같이 충동구매로 샀던 와플팬이에요. 감자를 채 썰어가지고 이제 구워볼 건데 먼저 주재료를 한번 볼까요? 감자, 전분, 후추, 식용유, 소금, 계란.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. 감자는 먼저 얇게 채 썰어줄 거예요. 썰어준 감자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전분기를 좀 빼줄 거예요. 10분에서 15분이 지났으면은 이제 건져주세요. 키친타올을 깔고 물기 뺀 감자를 잘 올려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. 물기 뺀 감자에 계란, 전분가루, 소금, 후추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반죽을 다 해주시고요. 먼저 와플 틀에 기름칠을 충분히 해주세요. 윗면에도 기름칠을 해주시고 감자 반죽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뚜껑을 꽉 눌러서 닫아주세요. 약불에서 오래오래 익혀줄게요. 중간중간에 한쪽 면만 타지 않게 잘 뒤집어주세요. 뭔가 냄새가 명절에 전 부치는 냄새가 나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진짜 깜짝 놀랍니다, 여러분.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보이십니까? 와, 나 이렇게 될지 나도 몰랐어요. 일단 좀 더 바삭하게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. 좀만 더 익혀봅시다, 한번. 이거는 비주얼이 제가 만든 것 중에 진짜 탑업 5 안에 될 것 같아요. 완성됐습니다. 와, 제가 맥도날드 알바생이었잖아요. 감자 튀김 냄새하고 똑같기도 하고 해시브라운 냄새하고도 똑같고 하여튼 냄새는 진짜 최고예요. 진짜 후추를 좀 많이 넣었나봐요 제가. 매콤한 맛도 나고 와우, 전혀 안 느끼해요. 그리고 일반 감자튀김은 느끼한데 느끼하고 기름진 거 그게 없어요. 왜냐면 기름에 튀긴 게 아니기 때문에. 와플팬으로 하니까 모양이 진짜 이쁘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었어요. 후추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맛이 이상할까 했는데 매콤한 맛도 나고 전혀 느끼함 없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, 이번 거. 신쿡이 사용해봤으면 하는 색다른 요리도구나 신기한 것들을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 요리도구를 가지고 한번 요리 만든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세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!